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외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신문출판사는 총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지난 10일자로 허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게임 7종도 포함됐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7월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하고 만 18세 미만 이용자들의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던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판호 발급을 재개한 뒤 500개 이상의 게임이 승인을 받았지만 매년 약 1,000개의 판호가 발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간의 전례를 깨고 이번에 한국산 인기 게임 여러 종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면서 5년 넘게 지속돼온 한할령이 해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전자제품 소비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달 1일 기준 재고 자산은 83억 5,9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가 급증했는데요. UBS는 반도체의 재고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HP와 퀄컴도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공격적인 가격 책정에 들어갔고요. 또 인텔 역시도 이와 같은 문제로 감원을 비롯한 구조 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월가에서는 쌓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를 두고 장단기적인 전망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자제품 소비 감소로 반도체의 재고가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 AMC의 CEO가 자신의 급여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른 임원들도 이에 대해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급여는 인상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론 CEO는 트위터를 통해 40년 만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을 맞아 2023년에는 이 회사의 급여를 대폭 인상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다만 초고위 임원들에게만 금전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AMC는 지난주 우선주 매각을 통해 1억 1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통합하는 액면 분할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주가는 22개월 최저치로 급락하기도 했고요. 간밤에도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가의 분석가들은 내년 경기 둔화와는 무관하게 사이버 보안 수요는 증가하면서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전망이 밝다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트루마크 인베스트먼트는 사이버 보안 업종의 일부 기업은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EPS 증가와 또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CNBC는 주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기업으로는 다크 트레이스를 꼽았습니다. 이 내년 EPS 성장률이 106%, 목표 주가는 현재가보다 89%의 성장 동력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사이버 보안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뱅크 아메리카는 경기 침체 우려와는 무관하게 의료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이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예산을 기업들이 쏟고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트루마크 인베스트먼트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경기 침체에 가장 늦게 둔화되고 또 회복은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월가가 분석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